기록적인 더위에 불청객 모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뇌염 모기도 발견되고 있어서 아이들 있는 집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농가, 연구사가 모기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크게 줄었던 모기 개체수가 장마가 끝난 이달 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첫째 주는 1년 전보다 6배, 지난주는 8배나 급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적당량의 비가 왔고 기온도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온도를 유지해서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 말라리아를 옮겨 학질 모기로 불리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이런 작은 빨간집 모기는 보통 10월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공원과 공중화장실 등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 횟수를 늘리고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고인물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 모기가 산란을 하는 곳이니까요. 시민들께서도 동참을 해주시면. 모기를 피하려면 야외에 나갈 때는 가급적 밝은색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